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꿈이 없는 것 같아요. 계획 없이 살고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땐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.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면서 뭘 해야 되지?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, 저는 네. 참 가진 게 없거든요.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정말 안 가지려고 해요. 근데 제가 뭔가 원하는 삶이 있던지 제가 뭔가 정말 확고히 난 이렇게 돼야지 뭐 아니면 난 누구처럼 돼야지 뭔가 있다면 제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의 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아마 되게 불안해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꿈이 없는 것 같아요. 앞으로의 계획 어떤 거예요? 물어볼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거죠. 오늘 계획도 없거든요. 계획 없이 살고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전 TV도 잘 안 보고 SNS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. 네가 나오는 건 뭐지? 아니 잘 안 봐요. 왜냐면 화면에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계산을 하게 되니까 진짜 내 모습이 아닌 자꾸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내 손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걸 못 보고 왜 남이 갖고 있는 돌덩이 보면서 아,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행복이 아니잖아요. 지금 갖고 있는 걸 내가 후회하지 않게 지키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자. 그걸 다 끊고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냥 갇혀 있어요 저는. 비밀보장을 시작하기 전 8개월 정도를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면서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막 확 줄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때 좀 사실 불안하긴 했었거든요.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힘들고 위기였던 것 같아요. 뭘 해야 되지?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죽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거든요. 그냥 일을 하고 싶어요. 근데 그것의 가치를 돈에 두지 말고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. 내가 60이 되는데 100만 원을 벌어. 너무 아름다운 일 같은 거예요. 100만 원을 벌자로 시작한 거예요, 사실은. 팟캐스트를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. 우리끼리 그렇게 시작한 방송인데 지금 2년 차 돼가는데 직원이 10명이 되는 회사가 됐어요.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예전에 받았던 월급을 똑같이 직원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왜냐면 나는 100만 원이면 좋겠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돼도.